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죠. 공약수를 이용할 건데요. 공약수가 뭔지 모르시면 앞쪽을 다시 보고 오세요. 공약수로 두 수를 나눠주세요. 더 이상 공약수로 나눌 수 없을 때까지. 나누어준 공약수끼리 곱하면 최대 공약수.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도 있죠. 일단 두 수를 소인수분해해요. 두 통의 소인수끼리 곱하면 최대 공약수. 단, 같은 소인수는 지수가 작은 걸 곱해요. 해소공배수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. 해소공배수를 구할 때는 어떤 수를 곱하는지 주목해주세요. 공통인 소인수와 공통이 아닌 소인수를 모두 곱하는 겁니다. 나누어준 공약수와 몫을 모두 곱하면 최소공배수. 지수가 큰 2의 제곱을 선택. 지수가 같으니 3을 선택. 7을 빠뜨리면 안 돼.